씨는 크리에이터면서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서 본인이 네. 좋은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씨발 누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부터 월급을 다녀왔어요. 와 씨발 억까 된다. 편집을 한번 했었는데 영상을 보시고 뭐 하시는 말이 개취해놨네. 아 씨발 이렇게 다 얘기해야 돼 진짜. 나는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야 나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할 것 같아. 평소 우리 회사 사장은 이렇게까지 사장과 직원 사이가 친구 같은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장과 직원의 마음도 같을지 우리 직원들의 네.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아하. 익명으로 오늘 아하. 네, 맞습니다. 이름하여 정재열의 혹여나 그럴 리는 없지만 속마음을 들어봐 사장입니다. 저 근데 콘텐츠에 앞서서 네. 누군지 좀 찾아도 돼요? 아 예, 뭐 근데 알 수 있겠어요 이름은? 네, 저 밀짚 모자 있죠? 네. 앉아있는 품이 이재승인데요? 어 지금 뒷모습이 좀 당황했는데? 질문들을 제가 대신 준비했어요. 왜냐면 이게 대놓고 욕을 쌍욕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사실. 네. 있는 그대로 진짜 얘기해 주시면 네. 다 수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네. 나는 우리 회사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 아 이건 뭐죠? 아 이건 뭐죠? 너무 문제예요. 우리 회사는 완전. 자 얼마나 자유롭죠 우리 회사가? 아 그렇죠. 아 저는 근데 이제 직원분들한테 늘 얘기를 하죠. 네, 자고 싶으면 가서 자라. 일만 잘하면 된다. 아 자유로운 회사다. 뭐 더 할 게 있나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나는 기동이 사장이어서 좋다. 이거 씨발. 이거 씨발. 뭐 씨발 그대로 뭐 이거 씨발. 뭐 씨발 그대로 뭐 다른 걸 가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나는 기동 사장에게 업무 외에 사적 심부름을 받은 적이 이건 없어요. 이건 있다. 없어요. 자 있다. 아 억까지 말고 억까지 마세요. 억까지 마세요. 억까지 마세요. 있으면 오, 없으면 X. 하나, 둘, 셋. 와 씨발. 억까지 된다 오른쪽 두 명. 자 두 분 어떤 사적 심부름을 받았죠? 일단 대리에 똥 좀 치우기. 대리 똥 좀 치우기? 없까요 없다. 대리 똥 좀 치우기? 그거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 기동님이 대리가 사무실에 실수한 걸 보시면 그대로 배변 패드를 위에 덮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냅두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치우죠? 그러니까요. 그거 제가 치워요. 아 네, 저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제가 증언을 좀 하자면 제가 똥이나 오줌을 싸면 굉장히 당황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당황을 하는 연기를 하는 건지 진짜 당황을 한 건지 그러니까 오줌을 싸면 어! 오줌! 어! 어! 오줌 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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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누가 와서 치워요. 자 그러면 지금 즉석 아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제리 똥 오줌을 한 번 이상 치워본 적이 있다.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섯 명입니다. 야, 저기도 오늘. 아예 어떻게 된 거죠? 아 제리도 우리의 가족인데. 아니, 그게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제리는 제 개가 아니에요, 사실. 회사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이득을 위해 제가. 자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나는 영상 편집 피드백을 기동씨에게 받다가 피드백이 아닌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민심 비하, 자존감 결여, 정말 난 죽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어떤 일을 네. 있었나요, 여러분들? 말씀해주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예예. 편집을 한번 했었는데 편집을 잘 못했습니다. 네, 30초 정도 영상을 보시고 멈추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말이? 아, 편집 개 족같이 해놨네. 와, 신주. 아. 잠들 뻔했다. 편집을 왜 이따구로 해놨냐? 편집을 왜 이따구로 해놨냐? 또 있나요? 또? 아아 그 피드백을 받다가가 아니고 피드백을 받기 전부터 인증 모독을 다녀왔어요. 받기 전부터 인증 모독을 당했다니 어떻게 당하는 거죠? 자 영상을 봐달라고 하면 그거를 요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 뽀뽀를 해주면 영상을 봐주겠다. 아, 괜찮나요? 개 뽀뽀를 해야 영상을 봐주겠다. 이거 무슨 인격 모독이죠? 이게 굉장히 안 좋게 퍼져나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좀 해명을 좀 한 것 같아요. 맞는데요. 제가 그러는 분은 단 한 분이 계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분 밀치모자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저분 한 분한테만 그래요. 개 뽀뽀 사건은 제가 알기로 밀치모자 분이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형. 에? 우리 형한테 그랬잖아요. 시웅이 형? 어. 됐나? 아 근데 제가 그 해명을 하나만 할게요. 그 여태까지 이분들이 하셨던 말씀은 다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하는 특정 인물만이 있어요. 제가 절대 신입사원이 오거나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 하지 않아요. 어쨌든 했다는 거예요, 특정 인물들에게? 아 몰라요. 미안해. 아니 근데 이게 미안한 걸로 하면 안 되고 왜 그랬는지 해명을 이게 누가 들으면 진짜 이거 지금 문제가 되고 크게 될 수 있어. 아 진짜 했는데 어쩌라고. 그냥 잘 편집해줘. 재밌고 착한 사장님으로 해주라고. 아 저 피해자 당사자인데요. 그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 장난친 거죠. 서로 친하니까. 그리고 남자 직원들한테만 그랬다는 건 절대 여성 직원에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장난도 진짜 없어요.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나는 기동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자, OS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오오 반반도 있어요. 자, 두 명 X 한 명 O 한 명 반반. 야, 자, 오 먼저 드신 분부터 얘기해 주세요. 야, 나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모아놓고 그냥 모자이크 때린 다음에 언제 그러신 적 있죠? 옛날에 앉아서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동님이 쓱 옆에오더니 그냥 말할게요 이거. 태준 만약 내가 내일 시험 보면 한 번 대줄 수 있어? 한 번 대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어이 세준. 내가 혹시 내 죽는 시한 보면 한번 내가 너와 잠자리 가질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다 이거지. 이거는 거의 성희롱 성추행 수준인데요? 일단 저분은 남자고요. 여자한테는 이런 질문 안 하고요. 우리가 그때 한참 바이섹슈얼에 대해서 얘기할 때였어요. 남자끼리 뽀뽀할 수 있냐, 여자끼리 뽀뽀할 수 있냐 이런 게 회사에서 안건이 되게 많이 돌던 시기였는데 근데 저 친구를 제가 의심을 했어요. 아 그쪽으로? 안 그랬어. 혹시 대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때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재현님이 옆에 쓰고 오더니 그게 왜 안 되냐고.
자기는 기꺼이 대줄 수 있다면서 자기는 기꺼이 대줄 수 있다면서 옆에서 딱 스트라이크를 좋아하고 우리 X됐다 그래서 그것도 거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둥님이 그럼 입으로는 그러면 불경수야 돼? 이러고 추가로 몇 개 더 물어보려고 맞나요? 어떡해요. 아, 지금 여직원들은 일에 집중 못해요. 지금 무슨 소리가 지금 오가는 건지. 일단 죄송합니다. 다 사실이 맞고요. 아니 그건 그냥 친구끼리, 아 친한 남자끼리 장난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장이 직원한테 남 직원한테 입으로 해줄 수 있어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되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자 오늘부터 직원들과 민용 씨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 제가 근데 여자한테 절대 안 해. 절대 안 하죠. 근데 세정 씨. 네? 불쾌했나요? 아 장난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혹시 제가 내일 죽는다면. 자 그럼 반만 성희롱 당하신 분은 어떤 일이 있으셨죠? 아 저도 같은 성희롱인데 반반이 된 이유는 믿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궁금했네. 동성 문제 왜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성희롱인데 제가 반반을 된 이유는 그냥 말씀하세요. 아 저는 당시에 우리 희웅님에게 진짜 감동을 받았어. 아 이 사람은 내가 내일 죽는다고 소원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 마음을 몸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 잘해주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었죠. 자 여기까지 철저히 유명성에 가려서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직원분들의 고충도 들어봤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들어봤는데 좀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편하게 일했구나. 내가 너무 잘해줬구나. 개선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